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한나차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김호중 도박 중독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측 법률사무소 정의는 19일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도박 규모와 기간이 지속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았다면서 허위 보도와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관여했던 스포츠 베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베팅이 당첨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베팅한 것일 뿐이라며 한 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베팅은 당시 여력이 안 됐을 뿐더러 그러한 베팅에 빠질 만큼 중독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중 측은 개인의 메신저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등 김호중을 대역죄인으로 몰아가는 일부 기사들 뿐만 아니라 과거 팬카페에 허위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이 활개를 치고 있어 무척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추후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호중씨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이제 호중씨도 공인인데 무엇 하나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고생한 건 알겠는데 미스트롯 하면서 도박한 건 정말 실망입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바르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호중님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만 구설수에 오르고 조용히 군대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해놓고 자서전 살아온 일대기를 영화로 직접 출연도 하신다던데 씁쓸합니다. 도대체 어느 얼굴이 진짜 얼굴이냐 계속 터져 나오네요. 이제 구설수는 그만 나오길 바래요. 김호중 도박에 폭행에 구설수가 끊이지 않네요. 미트 팬들은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피곤함마저 듭니다. 김호중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호중아 도박은 절대 하지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아이디 신정한님과 황기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이 두 분은 포카엔 칩도 안 먹는데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대중들은 도박하는 김호중보다 노래하는 김호중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한나차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